공모형 해외 펀드로는 처음으로 수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키움 투자자산운용펀드가 결국 청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이 모인 총회에서 나온 결론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투자자들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투자자들은 이달 23일에 일괄적으로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전체 펀드 순자산에서 유동성 문제로 펀드 분리된 7%를 제외한 93%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환매 중단 후 키움운용이 펀드에 담은 영국계 자산운용사 H2의 두 펀드 분리 작업을 진행하고 환매 청구해 이달 16일에 현금화한 정상 자산입니다. 나머지 7%는 H2O 펀드 중 유동성 문제로 분리된 자산 비중으로 H2O 자산운용이 해당 자산을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매각 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수익자 총회에서 출석자 수 99.9%의 동의를 받아 가결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펀드 환급 수수료는 없나요? 네, 펀드가 해지되는 경우다 보니 수수료는 없다는 게 키움운용의 설명입니다. 다만 키움 얼터너티브 펀드는 정상 운용됐던 만큼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 원금 외에도 수익률도 돌려받게 되는데요. 수익률은 개인이 어느 시점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판매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